와. 사장님, 포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오늘은 성남시 단대 오거리점에 위치한 코이라멘의 도전 먹방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의 도전 메뉴는 대왕 전보라멘을 제한시간 20분 안에 다 먹으면 상금 10만원이 주어진다고 해서 제가 도전하러 와봤습니다. 그럼 한번 바로 도전하러 가보겠습니다. 코이라멘. 왜 코이라멘일까? 코이라멘은 순수 토종 한국 기업으로 국내산 식자재만을 사용하여 자체 개발. 도와드릴까? 아, 네네, 감사합니다. 집게하고 국자 넣어주신다고. 네. 와. 오. 되게 푸짐하네요. 와. 기록보다는 와.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20분 안에 드시는 거고. 제가 다른 라면 집에서도 해봤거든요. 아, 그, 예. 근데 여기가 양이 제일 많네요. 네, 예, 제가. 와, 좋아요. 근데 진짜 등치 있고 잘 드시는 분들은 네. 아, 국물 빼고는 다 드세요. 아, 근데 국물을 다 마셔야 성공이죠. 예. 와, 대박이다. 진짜 양 진짜 많다. 네, 성공하신 분들은 총 5분 정도 계신데요. 도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설명해드리고 바로 네. 시작. 네. 저희가 20분 안에 성공하시면 음식값은 공짜고 상금 10만 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공하셨을 경우 5분 동안은 화장실을 못 가세요. 그 다음에 그릇에 덜고 바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와, 와 여러분들 이거 양이 야 쇳덩어리 아릉드는 것 같아. 와 오케이 긴장돼야죠. 와. 양이 그럼 보통 이게 한 5인분 정도 되나요? 네, 저희가 바꿔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다른 데는 이제 보통 막 4인분 정도 하는데 여기는 5인분에다가 약간 차슈 계란, 숙주 이런 게 엄청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 저 이렇게 양 많은 라면은 처음이에요. 네. 식감이 와. 또 한 입만. 진짜 담백하다. 그, 무슨? 괜찮네요. 이렇게 인심이 좋은 도전 먹방은 처음이네요. 근데 라멘이 보통 먹으면 물린데 여기는 좀 한국식 라멘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제 입맛에는 딱 맞아요. 형님 김치는 없죠? 있어요. 아 김치 좀 주시면. 단무지 통생강 있어요. 아 네 김치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 네.
이거 먹으면 면은 다 먹었거든요 거의 다. 아 근데 진짜 뜨겁다. 덜어놓고 아 방금 좀 소화됐어요. 국물 한번 마셔볼게. 진짜 뜨겁다. 아, 뜨거워. 네, 국물까지입니다. 국물밥 필요하신 말씀해 주세요. 김치. 파이팅. 한 그릇 남았다. 잠시만요. 사장님, 포기하겠습니다. 는 유튜브 각.
아. 다 먹었나요? 4분 남겨놓고 성공했어요. 1등이에요. 아, 제 기록 1등이에요? 성공하는 데서 성공하는 걸 성공하기 때문에 상금 10만 원하고 저희 매장에서 하는 영화 행사가 있거든요. 아, 네. 지금 영화 보기도 그렇지만 나중에 10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티켓 같이 넣어서 티켓 플러스 10만 원 상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부라면 딴 데 해보셨어요? 네, 해봤는데 네. 여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여기 양 진짜 많네요. 이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아, 그럼 이게 한국식 약간 라면 이런 네, 거네요? 네. 어,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덜 느끼하고 좋았어요. 고기도 일단 많이 들어있어서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네. 그때는 한번 전 메뉴 라면 먹으러 올게요. 도전 말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